제가 키우고 있는 토벙이 보러 왔습니다. 계량 골통에 담아서 키우고 있는 토벙입니다. 한라봉인데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 밑에도 몇 동이 있고 합니다. 벌들이 세력이 상당히 좋습니다. 이게 봉구를 이룬 건지 뭐 어마어마합니다. 세력이 잘 안 틀어지네요. 세력이 참 좋습니다. 착하게 이러고 있네요. 우리 벌들이 들어가 봐라. 들어가라. 들어가. 안으로 들어가 봐. 안으로 들어가 봐. 들어가. 들어가. 여기도 다 있고. 지금 벌장을 보면은 완전히 꿀이 꽉꽉 차 있습니다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늑장에 꽉꽉 차 있는 겁니다. 지금. 아이고, 무겁다. 아이고, 벌이. 안에 보십시오, 이게. 완전히 벌이 막. 아이고, 너무 많은 거 아닌지 모르겠네. 그래도 이렇게 세력 좋게 이대로 그냥 가져가야겠습니다. 가운데를 조금 벌리고만 얘들이도 조금인가 봉구를 이루게 여기를 조금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저리 가봐. 저리 가봐. 살짝 벌려놓으면은 애들이 안쪽에서 모여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살짝 벌려놔 보겠습니다. 자, 요 정도씩 벌려놨습니다. 위로 너무 올라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질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벌려놓으면은 여기 안쪽에서 뭉쳐있는 애들이 덜 죽겠죠. 자, 한 손으로 하니까 이 벌은 초보라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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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 들어가. 이렇게 비닐로 한번 덮어주고, 보온 두께로 또 이렇게 덮어줍니다. 보온 두께로 덮어주고, 요거는 원래 있던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덮어줍니다. 망. 그리고 또 천 개포 하나 덮어주고 이에다가 이 뚝.